성경을 통해서 그 뭐 더러워서 저는 말만 하면 그 냄새가 나서 코에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걸 서울시장이 그걸 도장을 찍어주고 거기다가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끌어내야 되는데 멱살을 잡고 따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지지하고 있다.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뭐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나눠잡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이렇게 34개 단체가 있다. 저희에게 큰 위안입니다. 세월호의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밑에 세월호 뭐 추억관인가 추모관인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국민 예산 거의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아금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아빠 두 명이 슬프다는 아빠 두 명을 위로해 준다고 자원봉사 나온 여자가 성적 뭐 그 제공 성 제공 두 명의 아빠하고 같이 세 명이 1대2로 섹스를 하는 그 광란을 보고도 어느 언론도 보도도 안 하고 덮어주고 그걸 때려 부수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 이게 제대로 되는 나라냐? 전 정말 이거 비분관계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당장 저건 다 부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아마 정광훈 목사님 지금 감옥 가신 이유가 저보다 성질이 더 급하고 더 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옥 가 계십니다. 그분이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용기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34개 성교육 정책에 관련된 단체가 이렇게 오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